김대중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박정희 정권에서 거의 목숨을 내놓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건 나중에 일어나는 일인데 1976년도에 예. 유재두가 와지마 고이치하고 일본 챔피언 2차 방어전을 해요. 근데 김덕팔이라는 트레이너가 코치가 예. 아침 식욕을 독가루하고 딸기를 이렇게 줘갖고 먹으면서 식당으로 가서 아침밥을 먹고 나오는데 힘이 없어. 몸이 좀 힘이 없다고 나 좀 호텔 방에 좀 쉬었다 나와야 되겠다고. 링에 오르고 나니까 오늘 경기를 못하겠다. 유재도가. 그러니까 야 좀만 올라와서 몸 풀어봐. 기권할 수 있냐? 해갖고 15회 KO를 당했어요. 버티다가. 주먹 한번 날려보질 못하고. 근데 유재두가 1971년에 박정희가 유재두를 세계 챔피언 먹었으니까 격려를 해. 청와대를 불러가지고. 네. 돈도 꽤 줘. 격려금을. 100만 원짜리 수표 석장. 300만 원. 75년도 이 100만 원짜리 수표라는 것은 집이 몇 채라. 그래가지고 격려금을 잘 쓰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청와대를 불러가지고 예. 박정희 대통령이 격려하고 그랬죠. 근데 김대중 선생 후보한테 인사를 많이 당해. 명절 때마다 세배하고 챔피언 따고도 인사를 갔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식 봐라 싶지 또. 그래갖고 나중에 유재두 아는 지인 후배가 형님 그때 중장에서 약물 넣었어. 그래갖고 유재두가 그걸 2000년도 민주정부 때 기자회견을 했죠. 예. 내가 김대중 선생한테 인사드리고 다닌 것들이 밑보여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작업을 하고 갔다. 그런 것 같다? 네. 본인 주장. 후배가 네. 그렇게 네. 증언을 해줬다. 네. 그래가지고 광주일보에서 그때 2007년인가 그 기사 크게 났어요. 예. 그 광주일보에 그때 내가 읽은 기사거든요. 내 이야기 핵심은 예. 김지하 시인이 2월 15일 날 석방돼가지고 2월 22일 날 김대중 동교동에 인사차 방문하고 동아일보의 고행 1924 글을 싣고 3월 15일 날 출소 한 달 만에 바로 다시 감옥으로 가버리고 예. 이러면서 한국민주화운동의 한 축을 크게 담당했던 김지하 시인은 나중에 1980년 전두환 때 나오고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혼자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야기를 다 못하고요. 예.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 말하자면 김수환 추기경을 명동성당 찾아가요. 추기경님 내가 다시 감옥에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주회복 위해서 내 몸을 던질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입니다. 예. 인혁당 주요 관련자들이 대구 경북분들입니다. 그야말로 국제사법살인의 역사 속에 흑역사를 하나 갖고 있는 인혁당 사건 지금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죠. 그런데 네. 제가 예전 민자운동 특히 사회주의 계열에서 활동했던 지도자들한테 들었던 말씀을 제가 가감없이 전달하자면요. 1963년도에 이 호남 지역의 진보적인 세력들이 박정희 대통령 후보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박정희가 윤보선을 35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건 윤보선의 박정희 남로당 개입 관여 그 정황을 이야기해가지고 나쁜 악영향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전라도 호남 지역에서 갖는 굉장히 레드 컴플렉스 그 해방관광과 6.25 여기 지리사회라든지 덕유사회라든지 이 곳곳에서 입은 어떤 상처들 그 역사의 상처, 분단의 상처 네. 그런 데서 오는 굉장히 피해의식이 박정희 지지로 나타난 결과물로 박정희가 윤보선에 35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제7대 대전선거가 김대중 대 박정희, 박정희 대 김대중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쪽 우리 호남 지역의 진보 세력들이 지도자들이 경북을 방문합니다. 그때는 뭐 대구경이 나눠지니까 가가지고 그 지도자께서 저한테 들리신 말씀이 그분들한테 그랬대요. 빚받으러 왔어. 우리가 1963년에 박정희 후보를 지지해가지고 당선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김대중 후보를 동지들이 지지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유세 때마다 대구 경북에 만 원이었습니다. 김대중의 후보를 보고 박정희 후보가 놀랐어요. 경악을 했어요. 어떻게 내 고향 대구에서 30만이 모이느냐. 이거 이제 여러 가지가 다음 생각으로는 상상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그래서 박정희는 김대중을 악마하는데 예. 특히
1년 선거 이후에 김대중 악마화에 너무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 헛힘을 쓰다가 보니까 옆에 측근들마저 왜 그렇게 김대중에 집착하십니까? 이런 어떤 간언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여튼 박정희가 김대중과 연관된 사람들, 김대중과 연관된 여러 사건들 이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자기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그 경기가 들리는 이런 과정에서 다음 시간에 들어갈 네. 1976년 3.1 민주국선언 네. 사건 거기서도 관련자들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거기에 김대중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았다면은 그냥 하나의 단순 사건으로 처리됐을 것이다. 탄압이 덜했을 텐데. 단순 사건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김대중 이름을 발견한 네. 박정희가 노기를 띄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굉장히 확대가 됐다. 예. 그래서 다음 사건 1972년 3.1 민주국선언 사건 예. 그때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